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. 더 이상의 소식어가 필요 없는 방탄소년단은 그녀 목소리 담은 엔솔라드 앨범 프로프 발매판으로만 무려 215만 장을 판매하는 놀라운 기록을 선보이며 음반 부문 돌상과 틱톡 골든디스크 인기상을 주인공이 되었습니다. 아미, 사와디캅. 네, 또 방탄소년단을 대표해서 이렇게 수상소감 자리에 왔습니다. 아, 야, 태국 정말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태국에서의 마지막 자리가 또 이 스타디움 공연장이었어서 너무 또 의미 있는 자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태국에서의 추억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감회도 너무 새로운 자리이기도 하고요. 일단 틱톡 골든디스크 인기상. 야, 사실 인기상이라는 건 언제 받아도 사실 너무너무 값진 상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또 초이스로 이렇게 또 상을 받는 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저희지만 또 우리 팬 여러분들이 받은 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음반 본상. 와, 사실 그러게요.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, 2022년 방탄소년단이 여러분들께 정말 뭐 크진 않지만 작고 소소하게 흔적을 남겨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상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소소한 이야기거리가 된 듯한 느낌이라 사실 너무너무 뿌듯하고 좀 감격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받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 상을 뭐 받기 위해서 또 빅힛 뮤직 레이블 식구분들도 너무너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고, 그리고 BTS가 무대에 오르기 위해 정말 고생해주시는 많은 스텝 여러분들이 계세요. 그 스텝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멤버들. 사실 뭐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지만,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너무너무 고맙고 고생했고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. 멤버들 축하해. 아미 사랑해요. 감사합니다.